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으며 때로는 다윗이 넘어졌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넘어졌던 시간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굉장히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다윗을 좀 무가치하게 봤어요. 사울왕도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다윗을 보기 전에는 엘리압을 보면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다라고 말하였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이렇게 다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이새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소서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기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우라고 합니다.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모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의 아들들 중에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막내 다윗인데 그는 저기 양치기 목동입니다.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 저 아이만큼은 왕감은 아니야. 저런 능력자는 아니야. 내 아들이지만 아버지조차에게도 인정과 아버지조차에게도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찾지 아니해도, 세상이 나를 존귀 여기지 아니해도,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인정하시고 존귀 여기신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시고 다시 오기 전까지는 나는 기름 부음을 하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며 엘리압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들 어피어런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헐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은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면 다윗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일을 당신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사건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넌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역시 중심이 달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는 접전 중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싸움을 도둑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약 3미터 정도 됩니다. 아주 큰 장신입니다. 거구입니다. 근데 그는 싸움을 도둔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내가 너를 조롱하였고 내가 너에게 수치를 줬고 내가 너에게 아픔을 줬으니 나와서 싸우자.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수치를 주면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싸우질 않아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두려워할까요? 왜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에 외적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큰 키가 보인 거예요. 시퍼런 칼이 보였습니다. 그의 갑옷이 보였고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겉멋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골리앗의 그 겉모습, 큰 키, 골리앗의 그 우렁찬 목소리, 골리앗의 휘저는 그 칼을 보면서 무서워합니다. 그 겉모습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나 요한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나 동일한 환경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히려 거룩한 분노로 내가 저 할례받지 않는 저 골리앗을 내가 오늘 당장 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담히 생깁니까? 그가 보았어요. 뭘 봤냐면 그의 중심을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니 빈 깡통이라는 겁니다. 그의 중심을 보니 하나님 만홀이 여기는 쓰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는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외모로, 현상으로만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물질이 있고 실력이 있으며 대단한 뭔가를 갖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그 현상일 뿐입니다. 골리앗 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그 골리앗은 앞으로 더 커져 더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미터, 이제 4미터, 5미터까지 이런 큰 장신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가 3미터든 4미터든 5미터든 그 큰 갑옷을 둘러쓰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리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그 누구도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 그 전쟁에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가는 겁니다. 만약 그냥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지 않냐면 이 세상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놔버린 순간에 현실은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던 것처럼 이것이 현실이에요. 다윗에게 골리앗이 뭐라고 저주합니까?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것은 현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우리 힘만으로 나아가면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았어요. 아 인간이 참 무능하구나. 연약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분명 깨달았지요.
우린 질병 하나 이길 수 없어요. 두통 하나도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찰과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아가는데 저 골리앗을 보니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 보니 저 골리앗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피어런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시선이 짐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40일 동안 쳐다봤어요. 골리앗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속에 있는 중심 안에 거짓이 들었고 하나님이 없고 그 마누라함이 있다는 것을 보았었을 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래야 했더니 사울왕은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신의 겉옷, 갑옷을 줍니다. 칼을 줍니다. 다윗은 사울이 건네준 칼과 갑옷을 거부합니다. 입지 않겠습니다. 이 칼을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가 거부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입었습니다. 17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목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아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했어요.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전쟁에 나가면 갑옷이 참 중요하죠. 칼이 없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전쟁에 나간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손에 무엇을 쥐어줘야겠습니까? 칼을 쥐어줘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혀야 되겠죠. 세상은 갑옷과의 싸움이에요. 칼과의 싸움입니다. 더 좋은 칼을 죽이고 더 좋은 갑옷을 입게 해서 서로서로 싸우고 서로서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칼과 갑옷을 소유하는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칼과 갑옷인 물질, 인맥, 지식, 경험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입었지 않았습니까? 입었어요. 칼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갑옷도 입었어요. 그냥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야 했더니 성령 곧 벗고 곧바로 벗었어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확실한 믿음은 포기해야 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다. 귀한 거죠. 칼 귀하죠. 갑옷 귀하죠. 칼과 갑옷의 상징은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 인맥, 지식, 명예, 자리, 건강 다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 칼이 너에게 맞지 않아. 그 칼이 너의 손에 배워서 너를 해하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은 좀 내려놓자 할 때는 과감에 곧 벗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벗어요. 아니요. 저 이 칼 잘 다룰 수 있어요. 이 갑옷 맞아요 라고 자꾸 집착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 다윗이 과감하게 벗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칼과 갑옷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칼이 있고 없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 확실한 믿음이 다윗을 하여금 승리로 이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칭찬하실 때 이렇게 칭찬하셨죠. 나는 중심을 보았노라라고요. 다윗의 중심에는 이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한 분으로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칼과 단창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너무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 같은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다라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입어야 될 것은
세상의 갑옷이 아니라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의인 되었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며, 또한 여러분의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메어서 말씀을 중심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며,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 나의 퍼스트 차, 나의 사명은 복음 전도자. 내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어느 곳에서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 앞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반사시키시고, 믿음으로 또한 정복하셔서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손에는 복음의 칼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칼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함께 말씀의 칼을 들고 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물맷돌로 인해서 골리앗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46절과 47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넘기시면 됩니다. 지금 골리앗은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외모를, 겉모습을, 자신의 칼을, 자신의 갑옷을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 너를 넘기면 넌 오늘 이 순간에 너는 무너지게 될 것이란다. 모든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여, 생사 여탁권은 하나님에게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전쟁은 유학께 속해 있어. 전쟁의 승패는 유학께 있어. 그런데 골리앗 너의 마음에 보니 유아가 안 계시더구나. 내 마음에는 유아가 계셔. 그러기 때문에 승리는 나에게로 있단다.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관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경외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거룩하게 섬김으로 정복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승리의 깃발을 꽂기 원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선포해요. 너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단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건네줬던 갑옷, 칼, 그것을 포기해요. 곧바로 포기합니다. 참 귀해요. 지체하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곧바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걸 40절 말씀해 보니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40절 말씀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의 행보를 보면서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라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 나간다면서 저 장수 골리앗과 싸운다 하면서 칼을 안 들고 칼을 버리고 막대기를 들 수 있어? 갑옷을 포기하고 칼을 포기하고 단창을 포기하고 어떻게 저 흔하대 흔한 매끄러운 돌을 줄 수가 있어? 참 어리석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49절부터 51절 말씀까지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매끄러운 돌로 인해서, 칼로 인해서 골리앗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로 인해서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50절과 51절 말씀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믿으십니까? 칼과 단창이 아닙니다.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맞아요. 칼을 포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칼을 지어줬어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칼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취하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익숙하지 않다, 이것은 아직은 아니다 할 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칼을 지어주십니다. 51절 말씀 보면 다윗 손에 칼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다윗의 손에 쥐어줍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아멘. 누구의 칼로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자랑했던, 휘둘렀던, 그렇게 여러분 내세웠던 그 칼이 자기 자신의 심장에 꽂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할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는 포기하라고 하셨을 땐 다른 걸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또한 우리에게 많은 세상 것이 필요하는 거 압니다. 전쟁에 나가는 칼이 필요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칼을 포기하라고 했었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칼 대신 매끄러운 돌을 그 모으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오랍니다. 40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신약가로 내려갔지요. 신약가에 가면서 무릎을 꿇고 돌을 다섯 개를 주어요. 돌 한 개, 돌 두 개 이렇게 주어요. 주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제가 이 돌을 가지고 저 장군 골리앗 앞에 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 그에게 갑옷이 있었다면, 그에게 칼이 있었다면 칼을 익숙하게 내 손에 익숙하도록 칼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그는 움직였을 겁니다. 이제는 갑옷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주실 때는 마구마구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웁니다. 주리 나의 연약한 팔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강인한 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돌을 줍습니다. 이 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돌이 아버지 하나님 저 골리앗에게 내가 던질 때 이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완전히 무너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무리 여러분 돌을 던져봤자 돌에 맞아 여러분 쓰러지고 죽는 그런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은 돌은, 기도로 던진 돌은, 기도로 던진 물맷돌은, 기도로 던진 여러분 사업장은,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은 그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을 그 손에 쥐면서 이 돌 위에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돌에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팔에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리 나는 이 세상을 이겨나가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그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한 26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은 그 안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다윗에게 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칼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그의 손에 칼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칼이라는 것은 골리앗 입장에 보면 자랑이고 협박의 무기였었고 고통을 주는 무기였습니다. 골리앗은 그 칼로 고통을 받았고 아픔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그 칼로 인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픔이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고 수치였던 나에게 조롱을 했고 나에게 너무 아픔을 주면서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칼이 골리앗의 심장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의지하게 되면 걸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서 걸러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나에게 디딤돌이 됩니다.